3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공 모으기의 기본. 제가 좀 전에 당구 필수 이론과 실습이라는 제가 만든 전자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분의 1 두께로도 득점이 가능하지만 역회전을 이용하여 조금 더 두껍게 치면 일목적구를 코너로 보낼 수 있다. 2분의 1 두께를 쳐보겠습니다. 이것을 2분의 1 두께로 친다는 것은 여기를 향해서 치는 것인데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빨간 공이 이렇게 오죠. 2분의 1 두께로 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30도 벌어진 이 정도로 가서 빨간 공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상황이 썩 좋진 않죠. 어떻게 이것을 치면 좋으냐? 2분의 1 두께로 치던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로 치던 간에 내 공의 진로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빨간 공의 방향만 바뀌죠. 두껍게 맞았냐, 얇게 맞았냐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를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는 이렇게 맞고 빨간 공이 여기에 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자,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를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빨간 공이 아래로 내려왔죠. 자, 그런데 이두 번째 빨간 공의 왼쪽을 때리게 되다 보니까 공이 이렇게 좀 벌어져 있죠. 이두 번째 공의 오른쪽을 맞췄다면 이 공은 이렇게 왔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안 해도 300점은 충분히 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거는 이론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치를. 어떤 이치인가 하면 첫 번째 빨간 공을 두텁게 치면서도 두 번째 빨간 공에 왼쪽을 안 맞히고 오른쪽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흰 공에 오른쪽 회전을 주고 두텁게 치면 오른쪽 회전을 준그 영향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힘의 원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빨간 공이 코너로 왔을 때 얘도 오른쪽을 맞추게 되면 왼쪽으로 가겠죠. 그런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뒷공이 좋아지냐 하면 또 그런 건또 다른 문제인데,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오른쪽에, 충분히 오른쪽에 맞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쳤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공을 같은 자리에다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 방향 투팁 이상의 오른쪽 당점으로 빨간 공은 2분의 1보다 두텁게 이번에 오른쪽에 맞았죠. 그랬더니 이렇게 키스가 나네요. 이 키스가 없었다면 이 빨간 공이 일로 들어와서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 배치를 설명을 위해서 가끔 쳐보는데 여기서 키스가 자주 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치느냐, 그런 생각 없이 대충 치느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방향 투팁 이상 두께는 두껍게 부드럽게. 이번엔 키스가 안 났죠. 자,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훨씬 좋다는 거죠. 다음 배치를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하나 치고 볼까요? 하나 치고 봤을 때 조금 위험할 것 같네. 차라리 비껴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 주지 말고 부드럽게.
와, 너무 얇게 맞았는데. 자, 이건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것도 원 쿠션. 회전을 너무 많이 주면 이쪽 안쪽으로 내공이 들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회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원팁 정도의 회전.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듯하게. 다음 공이 썩 좋진 않네요. 근데 제가 4구를 전문적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몇개 되지 않는 이론 가지고 저는 4구를 칩니다. 이제 모여 있는 공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끌어치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왼쪽을 빨간 공에 조금이라도 왼쪽을 치면서 맞추는 게 좋은데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공이 가렸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넣어치기를 하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도록. 세게 칠 수밖에 없었네요. 이건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거는 직접 맞히면 노란 공에 맞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 쿠션을 노려서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원 쿠션을 한번 노려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으면 이 공이 내려오기 때문에 두 공이 한 방향에 있어서 다음 공 치기가 좋거든요. 오늘 당구 교실에서도 어떤 분이 회원분께서 어느 정도 연습하면 300 칠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기 전에 250을 쳤거든요. 제대하고 나서는 올리지도 않고 뭐 당구 칠지도 별로 잘 치지도 않았고 한 20년을 당구를 안 치다가 2016년에 브롬달 선수의 3쿠션 게임을 신정 연휴에 이제 보고 3쿠션이 멋있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3쿠션을 쳤는데 제가 당구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그 시험을 봐야 되겠다 준비하면서 3개월 연습해서 했던 그 실력. 4구 시험이 있지 않은데, 4구도 모아치기, 끌어치기, 밀어치기 정도는 당구 지도사 시험에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착각을 하고 그 연습을 한 3개월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공 모으기, 직접 끌어치기, 원쿠션 끌어치기, 밀어치기, 모으기, 뭐 이런 것들을. 그 3개월 동안 연습한 것이 제가 20, 30년 안친 250이 300점이 되기 위한 4구 연습의 거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좋은 연습 방법을 이용해서 집중해서 연습하면 불과 몇 달에도 300점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공은 빨간 공에 오른쪽 맞고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이 빨간 공의 중심과의 절반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코너가 여기고 이것의 평행이동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보내면 원쿠션, 투쿠션으로 맞는데 이게 평행이동법이라고 하는 투쿠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여기까지 보내면 되네. 무회전 2분의 1 맞춰서 여기까지 보내면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얘를 무회전 주고 빨간 공 오른쪽 맞춰서 여기 보내면 요 사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빨간 공에 오른쪽 맞으면서 미세한 회전이 생겨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 역회전이 되어서 맞을 수가 있어서 요렇게 아슬아슬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 여기로 보내더라도 내 흰공의 출발 당점은 흰공에 부딪히면서 회전이 생길 걸 감안해서 약간의 왼쪽 회전 주고 치는 게 좋겠다. 조금 아슬아슬하게 맞았네요. 확실하게 맞긴 맞았지만
공이 떠나는 순간, 이거 안 맞을 수도 있겠는걸? 그런 생각이 좀, 사구를 자주 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거를 끌어치자니 빨간 공이 많이 도망가고, 이거를 치자니 딱히 공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사구를 자주 치지 않다 보니까 키스를 내서 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다가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한번 다음 공을 가장 좋게 만드는 방법은, 얘를 두껍게 쳐서 내가 이만큼 갔을 때 다시 한번 이 공과 부딪혀서 이 빨간 공이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다음 공이 좋아지는데, 조금 위험합니다. 그 방법 자체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10시 반 3팁. 두께는 4분의 3 정도로 두텁게. 그렇죠. 빨간 공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득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그걸 안 치려고 했는데,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을 하십시오. 구독을 하시면, 5분 후부터, 아무나 질문을 할수 있도록 해놨더니, 댓글에 올라오는 내용이 좀 질도 떨어지고, 잘 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그리고 제가 전자책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한 분 또는 구독하신 분들만 댓글을 달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시 3, 2팁 이상, 두께는 2분의 1보다 두꺼운 8분의 5 정도 부드럽게. 빨간 공에 오른쪽 맞았죠? 이렇게 코너 쪽 근처에다 모으는 연습을 하면, 모을 수 있을 만한 배치가 만났을 때, 그때 확실하게 모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원하는 것보다 세게 쳐버렸네요.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충분하지 못했는데, 제가 강사로 나가고 있는 그 당구교실 회원분께서 300 치는데 얼마 정도 걸리냐라고 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300이 되려면 어떻게 연습해야 되느냐? 저는 끌어치기 연습, 밀어치기 연습, 뭐 기본적인 분리각 이런 걸 알아놓은 상태에서 하루에 30분은 끌어치기 연습하고 30분은 밀어치기 연습하고 나머지 1시간을 뭘 하느냐 하면, 끌어치기와 밀어치기 연습을 해서 결국은 다 공을 모으는 연습이었을 텐데, 그 기량 가지고 자연구를 치는 겁니다. 그냥 난타를 치는 거죠. 난타를 치는데 계속 모으는 쪽으로 머리를 쓰면서 1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만 그 정도만 해도 이제 300점이 써야 할 머리는 다, 이 배치를 보면, 이거를 끌어칠 수도 있고 얘를 끌어칠 수도 있지만, 얘를 끌어쳐가지고는 다음 공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마치고도 이 공을 때렸을 때이 공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거든요. 이 빨간 공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공은 이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얘를 끌어쳐서 이 공을 코너 쪽으로 보내는 게 유리하죠.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껍게 쳐서 얘를 장쿠션에 태울 것이냐, 좀 얇은 두께로 쳐서 단쿠션에 먼저 맞게 할 것이냐. 근데 그때 2분의 1 두께의 분리각을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당구 필수 이론과 실습이라는 그 전자책에 2분의 1 두께의 분리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 공은 부드럽게 치면 40도 또는 45도, 하단 당점 주고 치면 90도, 뭐그 이상 벌어질 수 있겠죠. 90도 정도까지는 벌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2분의 1 두께로 치면 내 공은 당점에 따라서 90도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빨간 공을 맞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빨간 공, 내가 때린 빨간 공은 이것에 대해서 30도 기울어진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맞은 놈은 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을 끌어치는 것보다 이 공을 2분의 1 두께로 하단 당점 많이 주고 끌어치는 게 다음 배치가
힘조절만 잘하면 훨씬 좋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끌어치기는 한결같은 스트로크로 치는 게 좋습니다. 좀 약한가요? 약한가요? 자, 조금 약했는데 이거는 끌어치기 직접 끌어치기를 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노란 공이 조금 걸리적거리네. 그렇다고 해서 얘를 원쿠션으로 치는 것도 만만치는 않고 그냥 이제 쳐볼까요? 직접 최대한 두꺼운 두께로 최대한 두꺼운 두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노란 공을 피하기가 어렵죠. 아, 그래도 득점 자체가 너무 쉬워서 이걸 선택했는데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를 칠때저 멀리 있는 공에 오른쪽을 맞춰서 특히나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을 맞춰서 정확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는 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게 3쿠션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왼쪽 상단 당점을 주고 얘를 두텁게 치면 맞고 다시 휘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할 것 같진 않은데 또 만에 하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수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연습할 수 있도록 공을 꺼내서 공의 위치를 표시해 놓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흰 공은 여기 표시했습니다. 빨간 공 여기 표시했고요. 첫 번째 빨간 공 여기 표시했고요. 내 공, 흰 공,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점을 어디 주면 되냐면, 이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힘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단으로 쳐야 됩니다. 상단.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해서 자꾸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면서도 이쪽으로 가려는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2시가 아니라 11시 정도. 만약에 이게 상단인데 12시가 아니고 1시라고 하면 맞은 다음에 이쪽으로 튀어나가겠죠. 그렇지만 11시라면 맞은 다음에 튀어나가다가도 11시 쪽으로 휘어 들어가기 때문에 당점은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11시 방향 3팁. 너무 두껍게 치면 키스가 먼저 나서 내 공을 밀어낼 테니까 키스가 나지 않을 만큼의 두께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얇은 두께를 때려버리면 쿠션의 반발에 의해서 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보다는 조금 두꺼운 두께. 그 정도만 해도 키스는 안날것 같거든요.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 11시 방향 3팁으로 빠른 속도로 쳐야 됩니다.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요거 득점만 해보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걸 득점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놈이니까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얇은 두께를 쳐야 되겠네요. 제 채널에서는 계산법을 몇개 알려드리고 그리고 당구 필수 이론이라고 하는 그거를 제가 전자책으로 만든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계산법이라는 것이 별거 없습니다. 특히 이 4구 부분, 중대에서 이루어지는 4구, 3쿠션, 이런 거를 치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사용하는 계산법이라는 건몇개 없고, 볼 시스템. 볼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제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 채널에 다른 동영상들 보면 뭐볼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해도 그렇고 많이 나옵니다. 볼 시스템과 관련된 거. 너무나 자주 쓰기 때문에.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도 흰 공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이 수직인 방향에 있을 때 이거 그냥 회전 없이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 두께 맞추면 이 코너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칸, 이걸 한 칸이라고 하죠. 한 칸, 두칸 이렇게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한 칸, 두칸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한 칸,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 있다면 기울기를 더해서 쳐야 되겠지만 반대쪽으로 내려왔을 땐 기울기를 빼서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기울기를 빼서 쳐야 할 경우에는 한칸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한 칸을 빼는 것이 아니고 곱하기 2를 해서 한 칸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두 칸이죠. 두 칸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흰 공이 여기에 있다면 무회전 2분의 1 두께 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2분의 1이라는 것은 8등분한 것으로 생각했을 때 2분의 1 두께입니다. 그러면 8등분한 것에 8등분한 두께가 2분의 1이 되려면 8분의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무회전 8분의 4 치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8분의 4에서 2를 빼면 8분의 2죠. 즉, 무회전 4분의 1 두께 맞추면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빨간 공의 왼쪽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침 볼 시스템으로 계산해서 칠 만한 배치가 나왔기 때문에 무회전 빨간 공의 오른쪽 4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이렇게